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3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13번째 패턴에서는 우리 another를 살펴볼 거예요. another. another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이거는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뭐 의미는 둘다 같아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또 다른 것. 사물을 나타낼 때도 있고, 그리고 또는 사람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것 또는 또 다른 사람을 나타낼 때 another를 쓰고,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것을 말해요. 다른 것. 그렇죠? 다른 것. 그러니까 다른 것도 되고 사물도 되고 또는 사람도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one thing another 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번째 이 패턴을 할때 마지막 문장에 나왔었죠? One thing, another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얘하고 얘하고가 두 개가 완전히 어떻다? 별개라는 뜻입니다. 별개. 그죠? 별개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13번째 패턴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통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가 이 1번 문장을 좀 살펴보죠. 자, to know is one thing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to teach is another. 자,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왔죠? 예, one thing과 another. 이게 어떻다? 서로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그리고 뭐다? 가르치는 것이 서로 별개다. 그죠? A is one thing, B is another. 그래서 A와 B가 서로 다른 거다. 완전히 별개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he is a liar.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그의 와이프 is another이죠. 그의 와이프도 어떻다? 또 다른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liar를 받는 거죠. 예. 풀어 쓰게 되면은 뭐와 같은 거예요? also 원이죠, 원. 그죠? 종류가 다른 거니까. 종류는 같은데, 다른 것을 지칭하는 거니까, 원으로 받겠죠? 예, 우리가 앞서서도 it과 그리고 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 it은 앞서 말한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고, 원은 앞서 말한 그것과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another은 종류가 같은 거죠? 예, 앞서 말한 것과 종류가 같은 건데,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말쟁이였고 그의 와이프도 또 다른 거짓말쟁이였다. 자, 그리고 그 다음도 보시면은 또 one thing another이에요. 그리고 A죠, 이게. 그리고 얘가 B죠. To know is one thing. 아는 것과 to practice is another. 행하는 것이죠. practice는 실천하는 것이 서로 별개이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4번도요. 또 one thing another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to make money.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것과 그리고 to spend it. 이 it은 돈이겠죠. 그 돈을 쓰는 것이 서로 별개이다라는 구문이죠.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은 if I am a fool. 자, 내가 바보라면 you are another. 너 또한 바보죠. 그래서 이 another은 풀어 쓰게 되면 뭐가 됩니까? also one이 되겠죠. 그쵸? 예. 자, 그리고 6번 보시면은 크리스마스가 comes 온대요. 그쵸? 그런데 언제 옵니까? In another 5 days에요. 여러분, 이 전치사 in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어디 어디 안에라는 뜻뿐만 아니라 뭐뭐 후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어떻게 와요? 또 다른 5일 후에. 그쵸? 또 다른 5일 후는 뭐예요? 앞으로 오게 되는 그 5일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in another 5 days는 5일 후에, 그쵸? 5일 후에 크리스마스가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지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7번에 보면은 또 여기에 another이 있죠? There was another fire가 있어요. fire는 불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밤에 또 다른 불이 있었다. 또 다른 화재가 있었다. 그쵸? 자, 이때 another은 어떤 얘기입니까? 불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불이 있었다는 거니까 하나 더 불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화재가 한번더 있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보시면은 he has three sons예요. 아들이 3명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3명이 있을 때에 첫 번째를 가리킬 때는 이렇게 기수를 씁니다. 기수. 예.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쳐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를 말할 때 기수로 말해야 돼요. 세븐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제 3개 중에 한 명을 처음에 기수로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를 지칭할 때 그때 이렇게 another를 씁니다. 그쵸?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그 아들은 누구예요? 티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더를 붙여요. 더 서드라고 해도 되고, 더 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쵸? 그 마지막 셋째는 누구다? 배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another이, 이두 번째 말할 때, 하나를 지칭할 때, 그죠? 첫 번째는 기수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할 때 another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으로 갈게요. 9번에 보면은 one plan after another인데 이거는 여러분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e 그리고 after another 하게 되면은 이게요. 하나 그 뒤에 또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 뒤에 또 하나. 그죠? 그래서 왼쪽부터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 그 뒤에 또 다른 하나. 그래서 대체로 좀 좋지 않은 일이나 불쾌한 일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One after another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계획 이후에 또 다른 계획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했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10번에 all the people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도왔어요. 어떻게 도왔습니까? 누구를 도왔어요? One another은 서로서로죠. 서로서로.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One another.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게 나왔네요. One thing이 그죠? One thing, another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또 이게 가주어와 진주어 구문으로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죠? 예. 뭐 해석하는 건 똑같습니다. To own a library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도서관도 될수 있지만 서재가 될 수도 있죠. 서재를 소유하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그 서재를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 별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재를 소유하는 것과 그 서재를 아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전혀 다른 문제다. 이 quite가 들어가니까 매우 다르다. 그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또 배운 것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이 one thing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이제 보면은 원래는 another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something else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도 좋겠고요. 이걸 그냥 한 단어로 something else를 another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해석하게 되면 뭡니까? Being disappointed죠? Disappoint는 뭐예요? 실망시키다인데 BPP 형태가 돼 있으니까 수동태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Being discouraged. 낙담하는 것이 어떻다? 별개다. 그죠? 우리가 실망은 할수 있죠. 사회의 여러 부조리들. 그죠? 어떤 뭐 시스템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은 할수 있지만, 하지만 낙담은 하면 안 돼요. 예, 낙담은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실망할지언정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와 변화와, 그리고 이 돌파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낙담하는 것과 그리고, 낙담하는 게 아니죠. 그 실망하는 것과 낙담하는 것이 별개다. 자, 그래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I'm disappointed. 나는 실망은 했지만 I'm not discouraged. 나는 낙담하진 않았다. 자, 되셨고,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은 먼저 요런 문장으로 시작되는 거 있죠. 요런 문장이 뭐냐? 바로 it 그리고 비동사 한 다음에
이제 뭐 said라든가 또는 뭐 thought라든가 그죠? 여기 나와 있는 supposed라든가 요런 게 나오고 이렇게 대절이 나오게 되면 이게 대절 수동태의 한 형태인데요. 이것이 대절 수동태의 한 형태라는 것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반인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한다, 통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이 구문을 많이 써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이 여기에는 지금 이 generally가 들어가 있지만 안 들어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그쵸? 보편적으로, 그죠? 통속적으로, 통념적으로 that 이하의 사실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대절 이하의 생각이 뭡니까? 대절 이하에 보니까 투부 정사가 지금 주어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자연의 법을 발견하는 것. 이게 주어죠.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one thing이 나왔네요.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another이 나왔죠? 예. 그래서 A와 B는 별개이다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make use of this discovery 바로 그러한 발견들을 make use of가 뭐예요? 사용하는 것 그죠? 둘다 to에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to가 지금 생 아, to가 여기 써 있군요. 예. 그래서 이 자연법을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발견들을 사용하는 것 그죠? 사용하는 것이 별개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더 원이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또 the other 나왔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더 원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서 전자예요, 후자예요? 기본적으로는 전자인데 그런데 문장에 따라서는 얘가 후자로도 쓰인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전자는 Being the business of the scientist. 누구의 일입니까? 과학자의 일이고. 그리고 후자가 되겠네요, 후자. 후자는 누구의 일이에요? 발명가의 일이다.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습니까? The business가 생각되어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면서 여기 being이 온 것은요, 이게 독립분사 구문이죠? 예,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원래는 비동사였는데, 이게 ing로 바뀐 거고, 주절의 주어와 주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더 원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요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with regard to죠. 예, with regard to는 뭐뭇에 관해죠. 뭐에 관해요? 이론과, 그리고 practice, 실천이죠. 이론과 실천에 관해서 뭐가 있어요? 두 가지 opinions. 견해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들이 있대요. 자, 그리고 몇몇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데디아라고 말하는 거죠. 이론이 one thing이고, 그리고 practice가 another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론과 실천이 별개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 그리고 또 대신 나왔죠. 그리고 그들은, 그쵸? 이 썸이죠, 썸. 이 사람들은 또 do not necessarily go together. 자, 그것들이,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론과 플랙티스를 말하는 거네요. 이 some people이 아니라. 그 이론과 플랙티스가 반드시 go together, 함께 갈 필요가 없단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견해가 뭐예요? 이론과 실천이 별개의 것이고, 그두 가지는 함께 갈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견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thers가 나왔죠. 두 번째 견해는 뭐예요? 자, be of opinion that 해도 이게 뭐뭐라고 생각하다입니다. 밑에 적어드릴게요. be of opinion that 하고 주어 동사 하게 되면 예, 주어가 동사한다고, 그쵸?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again 또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데디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데디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강조용법이 지금 쓰였죠? 자, it is하고 that 사이에 있는 내용이 강조되는 거죠. 바로 because of the inaccuracy of theory죠. 이론의 부정확함. 그죠?
부정확성. 부정확성 때문에 그두 개가 do not agree,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원띵이 있죠? 그리고 뒤에 another이 있습니다. 자, 두 개가 별개다라는 뜻이죠. 자, 별개인 것이 뭐와 뭐가 별개라는 거예요? 좀 색깔을 칠해볼게요, 또. To make great progress in curing or preventing disease. 요거랑, 그리고 to say that all the afflictions of man can be overcome by human intelligence. 요두 개가 별개라는 거죠. 자, 그럼 해석해보면, make great progress는 큰 진보를 이루는 거죠. 뭐에 있어서?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는 예방하는 데 있어서, 뭐를?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루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 대디어라고. 즉, 모든 인간의 고통이, affliction은 고통이죠. 모든 인간의 고통이 can be overcome, 극복되어 줄수 있다. 뭐에 의해서? 인간의 intelligence, intelligence는 뭐예요? 지능이죠. 예. 인간의 지능에 의해서 극복되어 줄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좀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의 고통이 인간에 의해서 다 극복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을 벗어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두 가지가 별개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강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하고 건너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신다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